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싫은 기억이 있고 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싫은 기억 같은 경우가 대부분 어떤 자기의 모순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 싫은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 건지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건지 사실 연결점을 찾기가 힘듭니다. 그게. 근데 선생님 본문 속에서는 필요하면 그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안 떠오르는 것인데 보다 더 그 상대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. 네.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여정인데 저의 어떤 모순에서 그런 그 세세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싶은데 전혀 기억이 사실 안 납니다. 그래서 제가 피하는 건지 아니면 또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지 이 시점에서 저는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 내 영혼과 이런 같이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하루에 있었던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을 왜 자느냐 하면 이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스 담아가지고 이걸 지워버릴 거는 지워버리는 게 잠잘 때 합니다. 우리가 잠을 수면을 할 때 지울 건 지워뿐단 말이죠. 그래 기억할 거는 놔두는 거지.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흡수를 했는데 뭔가 불필요한 거 잠을 잘 때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최고 도움 된다 하는 거예요. 무의식 중에 내가 최고 그래도 우리가 활동 중에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잠을 잘 때 밖으로 불필요한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으로 막 밀어낸단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내 얼굴을 찍 문대가 새바닥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. 오만 맛이 다 나와 있어요.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은 세안부터 하고 몸부터 깨끗이 씻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육신의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씻기 전에는 만난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. 이름에 돌아. 그 다음 싹 씻고 나니까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이래. 세포도 살아나고, 몸도 이래 찌부둥하던 게 딱 휘지고, 뭐 이렇게 되는 게, 그래서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을 끌어내갖고 이쪽에 전부 다 딱 발라놓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, 이제 싹 씻고 나고 나니까 개운해지는 거죠. 독극물입니다. 좋은 것도 불필요한 만큼 많이 이어놓으면 보낼 만큼 보낸다. 그러지. 그러면 기억도 우리가 지울 거는 다 지웁니다. 그러면 기억나는 것들을 놔두고 나서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지워지는 게 있고 또 1년 지나니까 지워지는 게 있고 이제 1년 동안 놔둔 거는 1년 동안 필요하니까 놔두는 겁니다.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지우는 것도 있죠. 그래서 기억이 몇 년 지남으로써 가물가물해지면서 없어진다. 기억을 그 안에 놔놓은 거는 그 안에 쓰라고 놔놓은 건데 이걸 안 쓰고 시간을 지나서 인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. 그런 게 전부 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을 놔두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정리를 하니까 지금 기억나는 거를 잘 쓰면 됩니다. 기억 안 나는 거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라. 그건 덩친 짓이다. 자연하고 싸우는 거죠. 자꾸 떠올리가 뭐 하겠네.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 나는 거 처리하고 그 다음 나는 거 처리하세요. 이렇게 하면 되지. 용서 좀 알아. 에너지 소모한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으려고 들 필요도 없고 내가 만일에 이제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더 파고드세요. 그럼 내가 더 풀어줄게. 이해됐죠?